방을 뜨겁게 달구자 밤낮으로 울부짖다 기력이 다하여 죽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천신만고 끝에 즉위한 광희군. 그의 목을 조르던 공포는 집착과 의심으로 번져 수많은 옥사와 피해 숙청을 부릅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친형 임해군, 조카 능창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은 영모 사건에 휘말려 제거당합니다. 특히 광해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 영창대군은 증살이라는 끔찍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은데요. 바닥이 뜨겁게 달궈진 방에 갇혀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 밤낮으로 울부짖다 죽었다지요. 그리고 새어머니 임모광우는 폐위시킨 뒤 서궁에 가둬버립니다.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시킨 폐모살제, 하지만 자신의 불안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벌였던 광해군의 무차별적인 숙청은 오히려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명분이 되고 맙니다.